음악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이토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베이토벤이 클래시컬 컴포저인지 로맨틱 컴포저인지 이제 그거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저희가 베이토벤의 음악을 봤을 때 로맨틱 피리어드의 그런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클래시컬 피리어드의 성격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저희가 로맨틱 컴포저라고 분류하지 않고 클래시컬 컴포저라고 분류를 하죠. 낭만 시대로 분류를 하지 않고 그 고전주의 시대로 분류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옛날에는 사실 그 베이토벤을 갖다가 로맨틱 피리어드로 분류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클래시컬 피리어드로 분류를 합니다. 한번 슈베르트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슈베르트가 언제 태어났냐면은 1797년에 태어나서 28년에 죽어요. 베이토벤은 1770년에 태어나서 1827년에 죽죠. 그래서 이제 56살 살았는데 27년 그 자기 생일 전에 죽었기 때문에 56살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슈베르트의 모든 생일을 보세요. 1797년에 태어나서 1828년을 살았다는 것은 베토벤이 살았던 시대에 그대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베토벤이 죽고 나서 1년 뒤에 슈베르트가 죽죠.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동시대를 살았는데 베토벤은 저희가 클래시컬 피리어드로 분류를 하고 슈베르트는 로맨틱 피리어드로 분류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썼던 음악의 장르하고 형식이 달라서 그래요. 저희가 형식과 이제 폼이죠, 형식은. 이제 그리고 장르를 보면은, 장르는 뭐 이게 콘체르토냐 아니면은, 콘체르토냐, 심포니냐, 스트링 퀄텟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형식 같은 거는 이게 론도 형식이다 아니면은 소나타 형식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피아노 소나타 1번에 피아노 소나타 1악장이 소나라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피아노 소나라라는 거는 그거는 장르에 속하고 피아노 소나 그러니까 소나타 형식이라는 거는 형식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형식과 장르를 얘기했을 때딱 떠오르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트로넬로 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클래시컬 피리어드는 아니죠. 버록 피리어드가 딱 생각이 나야 돼요. 버록 피리어드의 바로크 시대에 리트로넬로 폼을 사용했었어요. 심포니 하면은 이게 클래시컬 피리어드의 꽃을 피운 장르죠. 그리고 스트링 콰르텟 같은 경우도 클래시컬 피리어드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 전에는 버록 시대나 아니면은 로맨틱이 아니라 르네상스 아니면은 그 전에 미들 에이지스 이때는 없었던 거죠. 스트링 콰르텟이라는 장르는 없었어요. 클래시컬 피리어드에 딱 나온 거예요. 아트송 볼게요. 아트송 보시면은 예술가 곡인데 이거는 로맨틱 피리어드에 속하죠. 이전에 뭐 버록 피리어드나 클래시컬 피리어드에는 아르송이라는 게 없었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봤을 때 베이토벤이 쓴 모든 곡은 다 클래시컬 피리어드에 속해요. 형식이나 장르가. 그런데 슈베르트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슈베르트가 클래시컬 피리어드에 있는 뭐 심포니도 썼었고 뭐 콘체르토도 썼었고 이랬어요. 하지만 그 아트송을 썼다라는 거. 로맨틱 피리어드에 맨 처음에 나왔던 아트송을 굉장히 많이 썼죠. 600 몇 개를 썼으니까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토벤이 그러면 슈베르트하고 동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 새로운 그런 기법 같은 것도 많이 나왔겠죠, 이때. 그런데 그런 기법들을 갖다가 자신의 음악에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음악을 보면은 로맨틱 그 피리어드의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조의 형식 같은 거. 클래시컬 피리어드까지는 전조가 될때 보통 뭐 1도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타니키에서 시작을 했어요. 디메지에서 시작을 했다라면은 전조가 보통 5도로 넘어가죠. 그래서 A 키로 전조가 되고 이래요. 하지만 베이토벤 같은 경우는 C로 시작을 했는데 B 플랫으로 가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조의 방식이 클래시컬 피리어드를 따르지 않고 그냥 이런 로맨틱 피리어드 C로 시작됐다가 E 플랫 메이저로 가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기법 같은 거는 로맨틱 기법을 쓰고 화성 기법도 로맨틱 화성 기법을 쓸수 있는데 그 사용했던 형식이나 장르는 다 클래시컬 피리어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클래시컬 피리오드를 들어갔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형식과 장르를 뭐로 보시면 되냐면은 틀이랑 음악의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건축으로 보시면은 그 내가 기와집을 지었냐 아니면 지금의 양옥집을 지었냐 아파트를 지었냐 이게 그런 형식 장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제가 아무리 현대를 살아가지고 현대에 살아서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나가지고 200년을 살았어요. 200년을 살아서 일제강점기도 거치고 그러는데 제가 조선시대 건축가예요.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제가 죽으면은 제가 현대의 건축가로 분류가 될지 아니면은 조선시대 조선시대 건축가로 분류가 될지는 나의 집의 형태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기와집을 지었어요. 지금까지도 2000년대까지도 계속 기와집을 지었어요. 2022년이 됐는데도 기와집을 지었어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제가 뭐 피아노를 갖다 놓고 아무리 현대적인 걸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저는 조선시대 건축가로 분류가 되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2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저의 건축 양식이 그 조선시대 건축 양식이 아니라 지금의 뭐 아파트나 이런 걸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재 같은 것도 뭐다 목조 자재를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0년 동안 살았는데 조선시대도 살고 현대시대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었던 집의 그런 형태가 그런 틀이 기와집이 아니라 지금의 같은 그런 다른 형태면은 저는 현대 컴포저 현대 건축가로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그 안에 있는 거는 옛날에 가구 같은 걸 놓고 뭐 자개장을 놓고 이랬다 하더라도 저는 그 현대 건축가로 분류가 될 겁니다. 내가 조선시대를 살고 현대시대를 살고 두 동시대를 살았을 때 근데 만약에 제가 현대시대만 살았는데 조선시대 건축법을 가져왔다면 저는 그래도 현대 건축가예요. 조선시대 기법을 쓴 현대 건축가로 들어가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베토벤 같은 경우 로맨틱 피리어드와 클래시컬 피리어드 동시대를 살았어요. 동시대를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형식은 이 사람이 쓰는 모든 틀은 다 클래시컬 피리어드에 부합을 하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장식품은 로맨틱 피리어드 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베토벤을 갖다가 로맨틱 피리어드로 지금 분류를 하지 않고 클래시컬 피리어드로 분류한다라는 거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